네, 안녕하십니까. 연타증권에서 보험증권 담당하고 있는 정태준입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에 대해서 자료 작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소형 탐망기고요. 이 월간 중소형 탐망기는 매월 마지막 주에 나오고 주로 증익폭에 대비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던 회사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은 원래 이제 VC를 모태로 하는 회사였다 보니까 상당히 하이베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2주 베타도 지금 한1.5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VC를 모태로 처음에 출발을 해서 2008년에 증권업 인가를 취득을 하고 KTB 투자증권이 된 건데, 2016년에 지금의 이제 이병철 부회장님이 경영진에 합류를 하면서 부동산 PF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내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수료 수익 내에서 채무보증 수수료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를 빠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ROE가 상당히 들쭉날쭉한 회사였는데 2016년 이후로 계속 플러스 ROE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이제 17년, 18년을 거쳐서 이병철 부회장님이 최대주주가 된 다음에 그다음 2018년 연간에 자회사를 위주로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수익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2019년에 이제 다 정상화가 되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연간으로 증익폭이 47.9%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주가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지금 2019년 연간으로 20.8%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초 이후로도 6.8% 하락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PER하고 PBR이 밴드 차트에서 하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아직도 투자자들 인식에서는 KTB 투자증권 하면 VC 회사, 그다음에 투자의 성과가 중요한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 하이베타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PF의 비중이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이익 성장을 할수 있는, 혹은 또이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달성한 500억 원, 연간 이익 500억 원대의 체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회사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에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를 가지고서 부동산 PF, 자본 대비 부동산 PF의 채무보증이죠. 채무보증의 그 비중을 가지고서 시나리오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연말로 봤을 때55%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40%, 60%, 80%로 해봤을 때 40%면 ROE 7.7%, 그리고 80%면 ROE 9.2%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0% 케이스에서는 466억 원, 그리고 80% 케이스에서는 560억 원가량을 제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 원대 이익 체력은 계속 유지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ROE 대비해서 주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투자 여력이 아무래도 중요해지는, 그 부동산 PF를 하려면 신규 투자 여력이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 지금 9NCR 비율이나 그걸 통해서 산출한 신규 투자 여력이나 다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대형사들 대비해서 뭐 충분히 높은 충분히 더 투자를 할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게 아무래도 PF 대출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 중소형사들은 아무래도 대출을 가지고 가면서 캐리 이익을 먹는 것보다는 채무보증, 셀다운과 채무보증 위주로 하면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9NCR 비율과 신규 투자 여력에 크게 부담을 안 미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채무보증 잔액도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80%그 이상으로 충분히 확대를 할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